오늘은 샘플을 채취해서 이산황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보정을 해주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레드와인을 다 담그고 나서 보틀링을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2차 발효가 끝나고 나서 80ppm, 즉 80ppm의 이산화황을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이산화황을 넣어주고 난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옷구통을 꺼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발효가 끝나게 되면 이제 이산화황을 넣어줌으로써 이제 발효를 아예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와인을 어떤 산화나 부패로부터 보존을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또 발효를 아예 완벽히 끝내버리는 역할도 이산화황이 해주고 있습니다. 제 와인이죠. 이스피카스 원. 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옷구통을 꺼내서 샘플을 채취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 3주마다 혹은 한 달마다 이렇게 샘플을 채취하고 그와 동시에 맛도 보고 이산화황 수치도 체크를 하면서 이산화황이 계속 부족하지 않게끔 조금씩 조금씩 첨가를 해줍니다. 물론 이산화황 수치가 좋다면 굳이 안 넣어도 되고 이제 와인만 채워주는 그런 작업을 거치고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HP카스 1의 샘플을 채취를 해주고 있고요. 제가 현재 HP카스 1 그리고 그것의 프리싱인 1P 그리고 HP카스 2 그리고 그것의 프레싱인 2P 이렇게 총 4가지의 옷구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샘플명을 이렇게 써줍니다. 28형빈 HP카스 1. 자, 이렇게 해서 제 와인 4가지 HP카스 1, 1P, 2, 2P를 이렇게 샘플을 채취하였고요. 자, 여기가 실험실이고요. 성분을 재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산화황을 재는 시스템이고요. 보여드릴게요. 20ml 피펫, 샘플로 좀 씻어주고요. 20ml를 채취해줍니다. 저 선에 보이는 곳까지 채취해주면 돼요. 20ml를 이렇게 둥근 플라스크에 넣어주고요. 다른 하나에도 채워줍니다. 20ml씩을 각각의 둥근 플라스크에 채취를 해주고 갖다 놓고요. 나머지 한쪽에도 한 번에 두 개를 잴 수가 있어요. 나머지 한쪽에도 같은 방식으로 20ml씩 채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워러 탭이 있거든요. 이거를 오픈을 해줘야 이 순환이 돼줍니다. 이렇게 순환이 되게 물을 틀어주고요. 이것은 보시면 산이에요. H3PO4라는 산이고요. 이 산을 10ml를 넣어줍니다. 10ml를 딱 채취해서 10ml를 넣고 바로 부착을 해주고 똑같이 10ml를 넣고 부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이시는 알코올 램프를 켜서 밑에다 갖다 대주고요. 이제 이산화황을 재주는 기계를 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5분 이후에 수치를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머로 15분을 셋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15분을 기다리는 동안 옆에서는 PHTA, 즉 산도와 총산 함량을 한번 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황이 주입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샘플을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산도를 다시 한 번 더 채취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산도를 더 이상 재줄 필요가 없어요. 숙성 중에는 산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황 수치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도와 홍산 함량을 pH 측정기로 재줄 거고요. 그래서 pH를 재기 전에 미리 이렇게 칼리브레이션, 즉 칼리브레이션이 뭐냐면 정확한 수치를 읽어내기 위해서 이 기계를 중립의 숫자에 맞춰주는 작업입니다. pH7과 pH4 이런 용액이 있고요. 그 용액을 이용해서 지금 pH2 미터기를 지금 칼리브레이션을 해주는 작업이고요. 혹시 뭐 이런 화학 쪽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기구들이 그렇게 어색하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색하실 수가 있는데, 쉽게 표현을 하자면 말 그대로 그냥 산도를 재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pH 미터기로 이따 산도를 재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와인 총 4개, H+1, 1P, 2, 2P를 산도와 총산 함량도 한번 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산 함량을 잴 때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디가싱이라는 작업을 해주어야 해요. 디가싱이라 함은 와인 샘플에 있는 어떤 이산화탄소 가스를 제거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주지 않고 총산함량을 재게 되면 총산함량이 정확한 값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쉽게 표현을 하자면 샘플 안에 있는 가스를 제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스를 연결하고 저 물을 틀어주게 되면 물이 나오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스가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총산 함량의 정확한 값을 읽어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렇게 디가싱을 하는 것이 한 3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디가싱을 하는 동안 pH 미터기를 칼리브레이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산도와 총산 함량을 재주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칼리브레이션 작업이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산도를 재보도록 할게요. 산도를 잴 때는 뭐 다른 디가싱이나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비커를 잘 씻어주고 그 안에 샘플을 넣어서 저 pH 미터기를 이용해서 산도를 재주게 됩니다. 자, 비커를 한번 산도를 재주려는 샘플로 한번 씻어주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pH 미터기에 갖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저 기계에서 산도를 읽게 돼요. 자, 한번 산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H+1의 산도는 3.43pH 정도네요. 자, 그렇게 산도를 측정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총산 함량을 재줄 것입니다. 총산 함량을 잴 때는 10mg ppm이 필요해요. 그래서 10mg의 샘플을 저 비커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차근차근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디가싱이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이 디가싱 된 샘플을 다른 비커에 옮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0mm를 보이시는 적정선까지 채취를 하고 이 비커에 옮겨 담아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10mm가 다 담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증류수, distilled water를 넣어줄 거예요. distilled water의 양은 정확한 양은 필요치 않고 저 pH 미터기가 잘 잠길 수 있게끔만 어느 정도 부어주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은 0.1몰 NaOH 용액입니다. 이것을 첨가를 해주는데 pH가 8.2가 될 때까지 첨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8.2가 될 때까지 들어간 이 용액의 그 양을 이용을 해서 총산 함량을 재주게 되고요. 자, 이제 조금씩 8.2가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8.2가 될 때까지 이 용액을 계속해서 넣어줍니다. 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넣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8.2까지 도달했죠. 그리고 나서 8.2를 넣어줄 때까지 이 소모한 용액의 양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9.1ml를 넣어주었고 9.1ml에 0.75를 곱해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총산 함량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6.8, 바로 이것이 HP+1의 총산 함량이고요. 자, 어느덧 15분이 지났고요. 지금 이제 이산화황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황을 잴 때는
아까 NaOH 용액은 똑같지만 다른 물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것은 0.02짜리고요. 이 0.01짜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넣어주는데 이번에는 이 보이시는 색깔, 이 보라색이 초록색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용액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다 보면 지금 보이시는 보라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변했죠. 자, 한두 방울씩 더 넣어주면 완벽히 초록색으로 변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변했죠. 확인이 두 개의 차이가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초록색으로 변했을 때까지에 들어간 용액의 양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9ml가 들어갔고 거기에 16을 곱해줘요. 이산화황의 함량을 구할 때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산화황 함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했던 왼쪽에 있는 것이 프리 설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총 이산화황 함량입니다. 왼쪽 오른쪽 두 개를 재줄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인근 플라스크에 있던 것도 똑같이 초록색으로 될 때까지 NaOH 용액을 넣어주고요. 마찬가지로 초록색이 변할 때까지 들어갔던 용액의 양을 읽어주고 곱하기 16을 하면 그것이 바로 총 이산화황 함량이 되는 거죠. 58 정도가 되네요. 자,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샘플에 프리 설퍼, 총산 설퍼, 그리고 PHTA를 다 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pH에 따라서 프리 SO2를 계속 3주 혹은 매달 동안 관리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프리서퍼는 산도에 따라 그 양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pH가 올라가게 되면 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프리서퍼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25ppm을 숙성 중에 유지해준다고 한다면 pH가 3.3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안전하게 보존이 되고 있지만 그 이상일 때는 와인이 부패될 위험이 많아집니다. 브레이시라는 현상인데요. 이 브레이시라는 현상과 프리설퍼, 토탈설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와인이 3.43에서 3.5 정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30에서 40 사이의 프리설퍼를 숙성 중에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위쪽에 측정된 수치를 보시면 지금 현재 프리설퍼가 30에서 38까지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전하게 보존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숙성 중에 계속 이 수치를 체크를 하면서 30에서 40 사이가 유지가 되게끔 pH에 따라서 맞춰줄 예정입니다. 가가지고요. 그 CO2 이산화탄소 가스입니다. 이거를 이제 와인에 조금 더 스위트니스, 그러니까 단맛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와, 괜찮다고 하면 이산화황을 뭐 더 안 넣어줘도 되고요. 약간 부족하다.